정문촌 백석 정문이 있는 마을 충신 열려 효자 문 세워놓은 마을 주홍칠이 낡아진 정문이 하나 마을 어구에 서 있었다. 효자 노적 지지 정문 먼지가 겹겹이 앉은 목가게에게 나는 10살 넘도록 갈짓자 둘을 웃었다. 아카시아 꽃 향기가 가득하니 많이 날아드는 마을 아침 구시는 없고 부엉이가 담벽을 뛰쳐고 죽었다. 기와골의 배암이 푸르스름이 빛난 달밤이 있었다. 아이들은 쪽제비같이 먼 길을 돌았다. 정문집 가난이는 15세 늙은 말꾼한테 시집을 가꿨다. 정문 열려문 효자문 도덕적인 문 그런데 아카시아 꽃 향기가 가득한 날 귀신도 없고 엄하던 부엉이도 담벽을 쪼다가 죽었어. 귀화골에 배암이 빛나던 달밤 아이들이 쪽제비같이 알아서 먼 길을 돌았어. 그리고 정문집 가난이는 늙은 말꾼한테 시집갔어. 사슴에 나오는 시. 화사를 찾아봤어. 서종주의 화사. 이거보다 나중이야. 1940몇 년. 정문촌. 내가 밤중에 테레비를 잘못 봤나. 프로이트님, 이거 분석해 주세요.